다시 처음 장소로 와서 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. 물도 많이 들어왔네. 배도 많이 들어오고. 역시 저녁이 맞나 봅니다. 배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. 배들이 하나, 둘. 함선에 정박 중이고요.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주위가 조용하니까 이상하지요. 밤에는 한 번씩 이렇게 바닷바람 맞으면서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겸사겸사 돌고 있습니다. 여기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35분 정도? 그 정도 되는데, 여기서 좀만 가면 연우랑 등대라고 나와요.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낮에 내일 모레쯤 시간 내서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. 거기 가면 인천 지역이 거의 다 보이진 않지만, 그래도 이쪽 중구 지역에는 위치상 대충 어디가 어딘지는 알 수 있어요.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
지금은 또 다시 그 예인선이라고 큰 외양선을 그 인도하는 그런 그런 배들만 정복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. 이 배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70억? 한 대당, 배 한 척당. 그 정도로 나간다고 그래요. 배 엔진이 두 개인가? 이렇게 돼가지고 배가 힘이 엄청 좋아요. 좌우로 돌고 나름 비싼 만큼 제 값을 하겠죠? 저기 제주행 가는 배는 엔진에 하자가 있어서 운행을 못 하고 있대요. 아마도 정리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다시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은 드셨나요? 저는 야채 식을 먹었어요. 아침도 야채, 점심은 좀 든든하게 먹는 편이죠. 지금은 가을철이라서 선선해서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은 좀 많이 추운 편이에요. 먼 곳에 있는 배들이 외항선인데 기름 배도 있고 나름 여러 가지 바닷물이 거의 좀 방파제 가까이까지 돌아 있는 상태입니다. 서해바다도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동해바다 같진 않지만 좀 깨끗한 편이에요. 많이 정화가 된 그런 상태죠.
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보는 것 같이 저 왼쪽이 방파제고 연우랑 등대 가는 출입문이에요. 저기는 내일 모레쯤 다시 그 안내 드리도록 하고, 지금은 등대가 보이는 그 마지막 제가 걸음물 걸어서 촬영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림도 있고 좀 그래요. 보시는데 많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. 저 왼쪽 끝에는 영종도가 보이네요. 영종도 저쪽 넘어가 인천공항이겠죠?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. 편안한 밤 되시고. 나름 하시는 일 밤에 잘 마무리 하시고. 안전하게 편안한 밤 되세요. 저도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목소리도 밝게 재미있게 동영상을 찍고 안내를 해드리고 또 괜찮은 동영상 내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익숙치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. 양해 바라고 행복하세요. 오늘 밤 이상입니다.